KBS 교향악단에서 그 애국가를 편곡을 한다라고 했는데 애국가 편곡이 북한의 국가와 똑같음을 듣고 저는 섭집함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 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율입니다. 오늘은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일곱 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은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또가 왓가라에게 명령을 합니다. 왓가라에게 명령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마가다의 아자타 사또 왕은 바로 자기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을 죽인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디가니까요 두 번째 나오는 사문가경에 보면 이 아자타 사또 또한 자기 아버지와 같이 이 부처님께 바로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 귀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부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출가의 공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다른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이러한 사문들 유명한 외도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아자타 사또에게 바로 정확하게 출가의 공덕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자타 사또는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아버지를 죽였는 그러한 잘못을 뉘우치고 부처님에게 귀의를 해서 정말 진실한 그러한 제가 신도자가 바로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자타 사또가 이제 왓지족을 침범을 하려고 합니다. 이 왓지족을 침범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알고 그러한 부처님에게 가서 이 자기의 대신인 와사까라에게 부처님을 찾아뵙고 우리가 이 왓지족에 전쟁을 하면 이기겠느냐 아니면 못 이기겠느냐 라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사까리는 바로 부처님이 머무시는 라자가하 그러니까 왕사성에 있는 독수리봉에 그때 머무시고 계셨는데 이 아사까리가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우리가 지금 왓지족을 침공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왕 아자타 사또가 그 일체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부처님께 가서 우리가 이 전쟁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듣고 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사까리에게 바로 어떠한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대답도 하시지 않고 바로 이러한 것을 하죠. 바로 아난존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난존자에게 질문을 하는 그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난다여 그대는 밧지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인다고 들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난존자는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도대체 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인다고 들었는가 라고 한번 되물어 봅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는 18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7개를 민주당이 독식을 했죠. 독식을 하고 지금 한 개가 지금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과연 밧지족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인다라고 들었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난존자에게는 첫 번째 질문 우리 틀렸습니다. 우리는 자주 모이지도 안 하고 자주 화합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 밧지족들이 자주 화합하고 모이고 화합하여 업무를 본다고 들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난존자는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회 자주 안 모이죠. 서로 지금 못 잡아먹어서 난리죠. 그래 됐다 막 하고 뭐 상을 업고 싶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한국 정치가 화합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적대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물었는 두 번째, 서로 화합하고 그리고 자주 모이고 하느냐, 이것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로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바치족들이 공인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공인된 것을 깨뜨리지 않으며 공인되어 내려온 오래된 법들을 준수한다고 들었는가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난존자는 옆에 있다가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바치족들은 공인된 것을 깨뜨리지 않고 공인되어 내려온 오래된 법들을 준수한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6.25 그 행사 때였습니다. KBS 교향악단에서 그 애국가를 편곡을 한다라고 했는데, 애국가 편곡이 북한의 국가와 앞대가리가 똑같음을 듣고 저는 섬찟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새에 애국가를 마음대로 편집을 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러한 공인된 것을 사용하지 않고 편집이라는 이유로 해서 그렇게 그 북한에서 사용하는 국가 빰빠라밤빰빰빰빰, 야 이거 정말 저는 그거 듣는 순간에 너무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물론 KBS에서는 차이코프스키의 4번을 이렇게 빌려서 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똑같이 북한 거랑 똑같았습니다. 차이코프스키 4번은 앞에 나가는 거는 비슷하지만 뒤에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전통을 깨뜨리고 있죠. 그리고 오래된 법들을 준수한다라고 들었는가, 오래된 법들도 잘못되면 바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없던 법들, 뭐 공수처법 이러한 것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주의 국가 이런 데서 또 많은 나라에서도 하지도 않고 오로지 뭐 중국하고 몇 개 국가에서만 있는 이러한 법들을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죠. 저는 이러한 바치족들에게 물었는 부처님의 세 번째, 공인된 것을 깨뜨리지 않고 공인되어 내려온 오랜 법들을 준수한다라고 들었는가, 이것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물었는 이러한 아난존자에게 물었는 이러한 것도 대한민국은 지금 지키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물었는 질문 첫 번째, 자주 화합하는가, 자주 모이는가, 아니죠. 맨날 싸우죠. 맨날 다투죠. 무시하고 멸시하죠. 그리고 자 옛것을 공인된 것을 잘 지키는가, 아닙니다. 국가조차도 지금 애국가조차도 지금 앞에 편곡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오래된 법을 잘 지키는가, 새로운 공수처법을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보안법 폐지 이런 것도 지금 밀어붙이죠. 옛날 거를 전부 다 깨고 뒤엎으려고 하고 있죠. 자, 네 번째입니다. 부처님께서 바치족들이 연장자를 존경하고 그의 말을 존중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연장자 지금 존중합니까? 이 대한민국은 늙었는 게 죄인이 될 만큼 지금 노인들이 무시당하고 있죠. 요즘은 조금 좀 살만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인가 일하면 한 달에 36만 원인가 받는다 하더라고요. 노인들 그것 때문에 살판 났습니다. 노인들이, 어른들이 제 몫을 못하니까 애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무시받는 겁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에는 그 돈을 이렇게 풀려고 할 때 국민들에게 투표로 물었을 때 64%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고. 근데 우리는 돈 주니까 무조건 좋다. 노인들도 제가 노인이라면 그 돈 받지 않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일자리입니까? 주에 몇 시간 일자리 창출하면 몇 시간만 하면 일자리로 잡히니까 돈을 그렇게 흩어게 뿌리고 있고 그것이 과연 노인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언젠가부터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학대도 하죠. 언젠가부터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연장자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이면 노인답게, 연장자면 연장자답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노인들 보십시오. 그저 돈 얼마에 팔려서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 야, 그 공돈이다. 그 공돈은 어떻게 공돈입니까?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어른들이 어른 노릇을 못하니까 바로 무시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물었던 네 번째, 연장자를 존중하는가? 라고 했을 때 저희 사회에서는 연장자들을 존중하고 있지 않고 연장자들이 존중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부처님께서 아는 존자에게 무엇을 물었는가? 밭지들이 남의 아내와 남의 딸을 강제로 끌고 와 함께 살지 않는다라고 들었는가? 아, 이거 요즘은 이 말은 부처님께서 물었는데 조금 시대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요즘 시대에 맞도록 조금 바꾸면 남의 아내와 남의 딸을 함부로 강제로 끌고 와가 아니라 남의 아내와 남의 딸들을 이 돈으로서 이렇게 사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엠범망 같은 사건, 오늘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구경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처벌을 하는 그러한 강력한 법이 생기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그것을 자기가 샀는 것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한테 팔았는 한 명이 구속이 되었다라고 오늘 뉴스에 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시대랑은 맞지 않지만 지금 시대로 전환을 하면 지금 많은 여성들이 순결을 잘 지키고 있느냐? 저는 그것도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요즘 어머니가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노래방 나간다는 말은 옛날 말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애들 공부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지, 물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물랑, 이거는 벌써 오래전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섯 번째로 물었던 밭지족들이 남의 아내와 딸들을 강제로 데려와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이 질문을 요즘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변형을 해본다면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성매매를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돌이켜볼 때 저는 대한민국은 성매매 천국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는 영국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유럽은 성이 개방된 나라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제가 가서 본 영국은 아닙니다. 굉장히 성이 개방적이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처럼 또 이렇게 성매매 이렇게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사람들은 굉장히 순진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이 이상하다 할 정도로 순진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가 실습을 나가는데 그 실습이 뭔가 하면 바로 MBSR,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명상을 이제 지도를 하는 겁니다. 명상을 지도를 하는데 이렇게 쉽게 보면 사람들 마음이 순수해서 그런지 굉장히 배우는 속도가 빠르고 그 명상의 그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부처님께서 물었던 다섯 번째 질문, 과연 밭지족들의 남의 아내와 딸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함께 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에, 저는 대한민국도 이미 성풍속이 이렇게 순결을 강조하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고 이제 강제로 끌고 와서 하진 않지만 이제 그러한 엠범방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지난번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그 사이트 사건, 그거는 이미 폐쇄가 되었습니다만, 예, 그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물었던 이 다섯 번째 질문조차도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어서 아난존자에게 여섯 번째 질문을 묻습니다. 이 여섯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밭지족들이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탐묘를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며 이미 예전에 행했던 법다운 법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여기는 탐묘라고 했지만, 즉 다시 말해서 돌아가신 분들 제사를 잘 공경하고
이제 제사를 잘 지내고 뭐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부처님께서 여섯 번째로 물었습니다. 제가 요즘 절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제사를 합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그렇게 지내도 괜찮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그럴 때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인이 안 지내겠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거는 그렇게 지낼 제사를 왜 지냅니까? 하기 싫어서 두 번 하는 것도 귀찮아서 한 번 할 것 같으면 아예 지내지 마십시오. 지내지 마시고 차라리 절에다가 차라리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절에서 정성스럽게 죽은 이를 위한 기도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간단한 제사의식이라든지 그렇게 해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추석 명절날 되면 가관이죠.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찾아뵙는 것 대신에 외국 여행 나간다고 난립니다. 외국 여행 그 비행기표가 없을 정도로 그랬었죠. 이제 올해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이제 대신에 다른 데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상의 제사라든지 조상을 잘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제사 지내는 것은 아마 지금 저희 세대가 아마 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도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면 영국 사람들은 또 다릅니다. 거기에 어떠한 묘지가 있고 하면 그 묘지를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주변에다가 이렇게 묘지를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묘지를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 싫지 않게 하는데 참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곧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 문화라든지 수목장 뭐 이런 걸로 해서 거의 대치가 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조상을 모시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러한 것들은 옛말이 돼버린 이러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물으셨던 이 여섯 가지 질문도 저는 대한민국은 이미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일곱 번째 질문은 아라한에게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바찌들이 아라한들을 잘 보살피고 편안하게 살도록 한다라고 들었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아라한이라고 했지만 시대에 맞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종교로 이걸 바꾸면 요즘 사람들이 과연 종교를 믿는가? 이렇게 부처님이 여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예, 대한민국만큼 유별나게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한 나라는 없죠. 전에는 불교가 제1종교였지만 지금은 기독교에 의해서 제2종교로 밀려났죠. 정말 우리 스님들이 스스로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젊을 어린 아이들에게 이 투자를 하지 않고 꽃감 빼먹듯이 돈만 되는 그러한 일들만 우리 스님들이 사실상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린아이들에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많은 투자를 한다면 예, 우리 불교는 다시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본다면 이미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캐톨릭 할 것 없이 앞으로 모든 종교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곱 가지 질문 중에서 지금 현재 일곱 번째 종교적인 문제를 빼고 나머지 여섯 가지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켜지고 있는 게 거의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치족들은 이 부처님께서 질문하신 이 일곱 가지를 잘 지키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치족들이 잘 지키고 있다라고 바로 아난존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와사카리가 바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부처님이요.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토는 전쟁으로서는 지금 왓지를 정복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대신에 기만과 상호불신을 획책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바로 그 독수리봉을 떠났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힘으로 해서 그렇게 바치족들이 잘 단합을 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고 연장자를 존경하고 그리고 조상을 잘 모시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 우리가 전쟁으로는 못 이기겠다. 화합을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 우리가 이기겠는가. 그러면서 다음에 바로 이 와사카리가 했던 말이 섬뜩합니다. 그 대신에 지금 전쟁을 하지 않는 대신에 기만과 상호불신을 조장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좌파와 우파로 나눠서 무조건 내편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전부 다 잘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법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래서 내편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러한 선동선전 프로파간다에 의해서 기만과 상호불신에 지금 완전히 사로잡혀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마가다국의 그 왕 와사카리는 바로 바치족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저기 있죠.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현재 우리의 주적이라고 하는데 이 주적 개념도 벌써 뺀 지가 오래되죠.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적 개념도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해왔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는 이 기만과 프로파간다, 선동선전과 그리고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끊임없이 다투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나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경제적인 문제와 안보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골목상권 다 무너졌죠. 소주성인가 소득주도성장인가 해가지고 최저임금을 지금 다 높였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20대, 30대, 40대 여러분들이 지금 고스란히 지금 그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선전선동에 의해서 양쪽으로 나눠져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서 지금 서로서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라에 과연 무슨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실업률은 최고점에 올랐죠. 왜? 임금을 그만큼 주고 생산성이 그만큼 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있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요즘 사업하는 사람은 병신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지금 장사하는 사람 외상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바로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저조증상이라고 하죠. 이미 우리는 나라가 망할 저조증상이 경제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안보에서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안보는 바로 북한은 끊임없이 핵위협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단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대통령을 보고 개라든지 뭐 멍텅구리 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러한 말들을 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단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안보가 지금 주적이 북한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아직도 이것이 도발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아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망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초소를 다시 없애고 다시 짓고 남북공동연락처 사무소를 폭파하고 하는 이러한 장면을 봤는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안보 불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정경두 장관의 말을 듣고 저는 아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요 며칠 전에 6.25 행사에서 야 애국가를 그렇게 북한 국가랑 똑같이 전조 부분을 그렇게 할 때 아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바로 경제와 안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 경제와 안보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다 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전륜성왕 사자우경에 보면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가 바로 비법을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죄가 없고 상대편 편이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하는 거 이게 바로 비법을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불평등을 당연시함입니다. 인천공사 비정규직 알바생을 정규직으로 만들면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지금 안 그래도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 기업들이 사람을 뽑지 않아서 취업을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력 없이 로또로 취직되는 이러한 정규직이 되는 이러한 사회가 과연 공정한 사회입니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 불평등을 당연시함.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삿된 법의 얽매임. 삿된 법,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상임위 17개를 독식을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전륜성황 사자후경에서 세 가지로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비법을 좋아함. 둘째, 불평등을 당연시함. 셋째, 삿된 법의 얽매임.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이렇게 경전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본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망한 나라랑 똑같습니다. 자, 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있고 그래도 지금까지 이만큼 살았는데 설마 망하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가 망하고 안보가 위협받고 하는 이러한 그런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모르는 새에 차곡차곡 다가가고 있고, 이 경전을 근거로 해서 봐도 그렇습니다. 전륜성황 사자후경이나 대반열반환경에 나오는 아사까리가 물었던 그러한 일곱 가지 질문을 봐도 그렇고, 경전에 근거해서 이러한 질문을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청소년들은 미래가 없고 꿈을 잃고 방황하고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실업률 조금 보태주는데 동원되고 있고, 그 돈 얼마 때문에 어른이 어른다워야지 어른이죠. 그래야지 존경을 받을 거 아닙니까? 저는 젊은 청년도 불쌍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정신 차려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이러한 대한민국 튼튼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안보가 튼튼한 이러한 대한민국으로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전륜성황 사자후경과 그리고 대반열반경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